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영화부에서 동생들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우리들과 함께 예배드린 날이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올라왔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 어떤 동생들이 유튜브에 올라왔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지금까지 좋아도 나빠 고맙습니다. 안녕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멘. 주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용서하는 것과 전쟁을 믿습니다. 아멘.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저번 주일에는 우리 킨더가든 어린이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케이 어린이들이 새로이 킨더가든이 되었죠?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새로이 킨더가든 또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이름은 유선영 선생님이에요.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같이 봤지만 또 새로이 담임 선생님이 되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김은지 어린이, 이준 어린이, 박선일 어린이, 박예준 어린이 모두 모두 예배 시간에 모였죠? 유치부 어린이들 안녕.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봐요.
안녕 우리 유튜브 친구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프리케이 담임을 맡은 김진희 선생님이에요. 이 시간 프리케이 친구들 출석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김다민 어린이, 네 반가워요. 윤예은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오아론 어린이, 네 반가워요. 스칼렛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이성진 어린이, 네 반가워요. 송아라 어린이, 네 반갑습니다. 스테반 어린이, 네 반가워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업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뻐요.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7월 5일 유튜브 온라인 영상 예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모든 어린이들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날 생생하게 기억하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예요.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도 보이네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 큰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던 동방 박사들도 보여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왔어요. 어떤 선물들을 들고 왔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의 선물을 들고 왔어요. 이 세 가지의 선물은 놀랍게도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방 박사의 선물은 황금이에요. 여러분, 황금은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귀한 거예요. 값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으로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을 만들어요. 자, 머리에 왕관을 쓰고 계신 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는 여러 왕들이 있지만 진정한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것이 왕의 백성된 도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왕된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며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전능하고 영원하며 놀랍고 무엇보다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바로 그 아이가 예수님이에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자,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왕 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직 우리들은 예수님만을 예배드린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준비됐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모두 다 따라했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께만 예배드려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향이에요. 유향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옛날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제단 위에 곡식의 고운 가루를 올려놓고 그 위에 유향을 뿌려서 불태웠어요. 제사의 향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 제사의 이름을 소제라고 해요. 이때 유향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는 번제라는 제사도 있었어요. 번제를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어린 양이나 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고 피 흘리며 죽어야만 했어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처럼 피 흘리며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먼저 고백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와, 잘 따라하네요. 나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마지막 동방박사의 세 번째 선물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 선물은 몰약이에요. 과연 몰약은 어디에 필요한 것일까요?
무덤 앞에서 무언가를 들고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여인들이 무언가를 들고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은 몸 위에 바를 향품을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향품이 몰약이에요. 몰약은 죽은 시체가 썩어서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몸에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이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몰약을 가져와서 바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죽어서 몸이 썩어 없어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먼저 선포할게요. 잘 듣고 따라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들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세 가지 선물의 의미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모두 예수님을 의미하는 선물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황금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선물이었던 유향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세 번째 선물이었던 몰약. 몰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대답에 전도사님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왕 대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손가락 기도할게요. 1 더하기 2는 십자가. 2 더하기 2는 안경테. 3 더하기 3은 고양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주신 예수님만을 사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유시한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현금을 바치옵니다. 7월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3명이나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스테반 보내주시나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키나가는 박혜준이에요. 혜천이. 혜천이 생일 축하해요. 예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혜천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도 잘 있었나요? 지난주일에는 졸업 예배를 드렸죠. 이제 언니 오빠들이 유치원으로 올라가고 또 영화부에서 우리 3살 친구들이 이제 유치부로 올라왔어요. 3살 안 된 친구도 있나? 7명이나 돼요. 우리 먼저 출석을 불러볼게요.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하요 하고 손들어 보세요. 자, 먼저 권태현 어린이 어디 있어요? 안녕. 구주안 어린이 안녕 주안이. 김은호 어린이 안녕. 은호는 은택이 동생이에요. 은택이가 졸업을 하고 또 동생이 올라왔네요. 박현정 어린이 안녕. 우리 또 현정이는 우리 코나 동생이에요. 또 손대성 어린이 안녕. 이다희 어린이 안녕. 우리 전이속 어린이 어디 있어요? 모였네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얼굴 다 알아요. 교회서도 봤고요. 사진으로 다 봤어요. 우리 친구들 빨리빨리 만나고 싶네요. 우리 친구도 선생님 만나고 싶나요? 곧 만나요. 만나서 우리 사랑도 나누고 얼굴도 보고 그렇게 해요. 이 시간에는 광고를 할게요. 먼저 지난주에 상상미술을 한 친구들이 3명 있었어요. 이번주는 3명밖에 못했네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스데반 어린이, 박예준 어린이, 김은지 어린이가
연극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너무 멋있었어요.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 신입생들, 영업에서 올라온 친구들 있죠? 교회에서 원 미니스트리로 같이 이제 온 교회 학교가 다 같이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듣고 또 그거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 실천 활동을 할 계획이에요. 자, 지난주처럼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듯이 똑같이 하는 건데요. 좀 더 다양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우리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 기억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색칠도 하고 만들기도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또 신앙 고백, 또 설교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부분을 또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는 가족과 함께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암송이나 읽기, 우리 말씀을 외워서, 우리 친구들 외우는 거 잘하죠? 그렇게 말씀을 외워도 좋고요.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는 거,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또 관련된 찬양과 율동도 있을 수 있겠죠? 기억나는, 또 떠오르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같이 가족과 함께. 그리고 우리 스데반처럼 가족이 같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스데반 때문에 많이 재밌었죠? 솔로몬아, 내 사랑하는 종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보거라. 지혜주세요. 네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겠다. 사랑한다, 솔로몬아. 안녕하세요. 때문에 많이 재밌었죠?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아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또 창의적으로 각 가정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실천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성경 말씀 실천 활동으로 지었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이제 방학도 했죠. 학교도 이제 수업 안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준이네처럼 말씀을 잘 들었나 다시 묻고 대답하고. 예준이 오늘 뭐 말씀 배웠어?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 솔로몬. 솔로몬 왕. 그치? 응. 솔로몬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솔로몬 왕한테 하나님 뭐 주셨지? 지혜. 지혜. 그래서 어떤 말씀 썼어? 솔로몬 왕이. 전도서. 맞아. 전도서 썼지. 전도서에 어떤 말씀 썼어요?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믿고 찬송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근데 로이한테는 어떤 지혜 주셨어? 지혜? 지혜, 어떤 지혜 주셨어? 어떤 지혜 주셨나고? 사랑하고 아플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또 누나 위해서도 기도하고 엄마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빠 위해서도 기도하고. 맞아, 그거 하나님께 지혜 주셨지? 맞아요. 그리고 오이 크림, 이거는 뭐 그리고 있어요? 솔로몬 집. 솔로몬 집? 솔로몬 왕은 어디 있어? 여기. 거기 있어? 알겠어.
듣고 대답하고 또 우리 친구는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이 됐나 한번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 가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만든 영상이나 이 그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동영상 아무거나 좋아요 다 쉐어해 주시면 교회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도장에 상품을 주신다고 하고 또 리튜브에서도 또 별도로 이번 생산 한 것처럼 선물을 준비해서 할 때 또 상 주기도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실천해보세요. 기대할게요. 우리 또 영화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한번 도전해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집에서 자라고 있는 땡땡이가 인사 전할게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잘 있어요. 빠이. 주기도문. 주기도문. 여기 보고. 주기도문. 예수.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노력하게 하시면 아버지의 나라와 보게 하시면 아버지의 끝이 하늘에서 같이 하늘에서 기도하시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사랑반 동생들과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예배 잘 드렸나요? 전도사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찬양한 곡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의 모든 가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래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